와 이거 이상해요. 이거나 먹어라. 아유 죄송합니다. Drop the beat. 약간 배터리가 다 난 것 같아요. 네. 하이 스포티파이. 2년 5개월 만에 솔로로 돌아온 태민입니다. 오늘은 저의 솔로 미니 4집 앨범 길티 발매를 기념해서 스포티파이에서 정말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스포일러 박스? 박스가 잠겨 있네요. 저요? 요정? 뭐 아닌가? 스포 요정. 뭐 거의 네 그냥 미리 발매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스포를 앨범이 나왔다 착각이 들 정도로 하겠습니다. 길티라는 곡이 이제 타이틀인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적혀있네요. 길티 유죄인간 태민은 스포티파이 감옥을 탈출하라. 저요? 너무나 너를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잘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이 뭐야 아이 뭐야 자 다시 할게요. 데뷔 16년 차인데 변함없이 귀여운 죄 하트 3종 세트 보여주기. 네. 아 이거 아 좀 그렇지만 이게 어우 이거 여보 있다. 누나들만 예쁘다고 한 죄. 동생 팬들을 위한 한마디. 동생들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동생들도 너무 예쁩니다. 자 갈게요. 그쵸? 이거 끼고? 오케이 오케이. 샤월들 보러 왔어. 안녕. 성공. 아 성공. 네. 안녕. 됐다. 짜잔. 길티 곡 속의 포인트 안무. 길티라는 곡은 곡 안에서의 서사가 되게 명확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드라마 같은 곡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포인트 안무를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목을 잡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ou got me 몸을 이렇게 쓱 만지면 돼요. 네 이런 또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곡 The Reasonist. 아 이건 스포할 게 좀 많네. The Reasonist 태민 Drop the beat. 아 그렇게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닌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누가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진짜 힙합퍼들은 이거 약간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네. 아 진짜 힙합 하는 사람들 이렇게 쓰던데? 뭔지 아시죠? 아직 초보자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Drop the beat. 전라남도 광양시 시작하자마자 전라남도 광양시 시작하자마자 전라남도 광역시 광역읍에서 광어를 파는 김광만 씨는 샤이니가 광야행 열차를 타고 광야에 간다는 소식에 광분하여 광화를 들고 광야행 열차를 배웅하러 광야시 광양읍의 광양역으로 달려갔다. 세븐셋 테드셋 뭐야
세븐이 아니네. 진짜 웃기다 이거. 근데 재도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래퍼처럼 팬분들한테 한 번에 하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Please. Drop the beat. 네, 할게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에서 광어를 파는 김광한씨는 하인이가 광야행 열차 타고 광야에 간다는 소식에 광분하여 광어를 듣고 광야행 열차를 배웅하러 광양시 광양읍에 광양으로 달려갔다. 투 원 투 원 투 스벤 세드 테드 샌드 텐 테스 테드 세드 스벤 샌드 텐 센츠 웬 스벤 센트 테드 텐 센츠 웬 테드 센트 스벤 텐 텐츠 Cuando cuentes cuentos cuenta cuantos cuentos cuentas cuando cuentes cuentos 사전 녹화할 때보다 땀이 더 나네. 어우 변신. 제가 이제 또 새롭게 변신한 곡 더 리즈니스는 제가 데뷔 16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말 약간 전통 힙합 랩 장르 곡인데요. 808 베이스 킥과 강렬한 신스 베이스 기반으로 만든 곡이고 또 저의 다른 모습, 색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어우 이제 열기 무섭네. She loves me, she loves me not. 템프와 태미는 얼마나 잘 통할까? 그럼 예를 들어 양념이 좋냐, 후라이드가 좋냐 이런 건데 저는 후라이드를 좋아해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서 거의 다 후라이드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이 아시진 않네? 태민이 좋아하는 계절은? 여기 너무 쉽다. 저는 겨울이 좋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제가 오디션을 보고 이제 회사에 처음 입사하게 된 것도 겨울이었고 이건 거의 90% 이상 겨울을 뽑았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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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그렇게 안 친하네. 좀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 태민이 더 선호한 것은 팬들이 만든 음식 태민이 먹기. 태민이 만든 음식 팬들이 먹기. 제가 만든 것보단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는 거. 제가 감히 팬분들께 맛없는 음식을 또 대접해드릴 순 없잖아요. 팬들이 만든 음식 태민이 먹기. 하나, 둘, 셋. 오. 오. 굳이 제가 만든 거 안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음 질문. 중독성이 강한 노래는? 아 이거 너무 쉽다. 링딩동이죠. 왜냐면 링딩동한테 명분이 있어. 수능 금지곡이라는 타이틀이 붙었고 저 오빠 때문에 링딩동 때문에 수능 망쳤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많이. 근데 루시퍼 때문에 망쳐봤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중독성이 강한 건 링딩동이다. 링딩동.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만 딱 맞췄다.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전 정확해져요, 이렇게. 네. 둘 중 더 나은 것은? 이건 어렵다. 5살 태민 vs 태민 5명. 아, 태민 5명. 아닌가? 또 나를 5명이라도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5명의 태민인가? 아, 난 5살이다. 나눠 갖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팬분들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의 예상. 근데 이게 꽤 박빙일 거예요. 어, 좀 맞다. 55% 대 45%. 5살 태민 55%, 태민 5명. 45%. 둘 중 더 나은 것은 5살 태민. 하나, 둘, 셋. 까 아닌데 반대네. 퍼센테이지는 맞췄는데 아.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샤이니 대 샤이니. 이거 그거네. 사랑이냐 우정이냐. 이 방 아. 잠깐만. 이미 아. 자,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샤이니. 하나, 둘, 셋. 샤이니 월드. 그쵸? 샤이니 월드가 짱이죠.
샤이니 월드가 없으면 샤이니가 어떻게 있겠어. 맞아, 또 생각해보면 저는 샤이니 팬이에요. 민호 형도 샤월이고 뭐 우리 멤버들 다 샤월이야. 뭐 종현이 형, 오니 형, 기 형 다 샤월이었으니까 우린 다 샤이니 월드다. 네, 휴. 우리 조금 더 깊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he loves me, she loves me not 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이제 She loves me, she loves me not 이게 사랑하거나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게 꽃잎 같은 거잖아요. 떼면서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한다, 안 한다 인용해서 이렇게 쓴 곡인데, 스포를 하나를 이제 드리자면 이 동작입니다. 제자리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미션 제자리. 제자리에 서서 전 세계 샤이니 월드의 마음을 저격하라. 아, 저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양궁 잘 쏘잖아요. 이 피가 이제 또 이제 저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50점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샤이니 월드 받아라. 아이, 오, 이거 뭐야? 받아라. 아이, 오, 이거 뭐야? 진짜 벨롬 대리다 진짜. 너의 마음을 훔치겠다. 아, 아, 한 번에 여러 개 해도 돼요? 되겠어요? 했는데 되겠어요? 아, 어려워. 이번에 잘 해볼게요. 정확히 이거나 먹어라. 어, 죄송합니다. 이거나 먹어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 아직 한 말 남았다. 제발. 샤월 사랑해요. 됐다. 샤월 사랑해요. 됐다. 역시 사랑의 힘이다. 짠. 그리움 Not Over You라는 이제 제자리라는 곡은요, 이번 제 앨범 중에서 좀 가장 감성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이 감성적인 보컬과 이 약간 리드미컬한 사운드가 좀 같이 조화를 이루는 좀 팝스러운 곡이고요. 이별에 실감하지 못하고 그리움에 갇혀서 괴로워하는 마음을 그려낸 사랑곡입니다. 오늘 밤 박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거 꼭 스포 해야 해. 미션 오늘 밤. 태민에게 찾아온 밤,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감옥을 감각을 깨워라. 아직 감옥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했어. 일단 걸음은 세 걸음 뒤에 이제 저게 있고, 팔을 딱 뻗었을 때 둘 다 닿는 위치다. 시작하겠습니다. 꿍이 그려볼게요. 네? 다시 다음 미션 세 번째 거요? 여기에서 살짝 오른쪽이었어. 네, 지금부터 1분 제자리 가. 아, 이거 너무 쉽다. 아닌가? 지금 원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어. 네. 왜 웃지? 아, 진짜 잘하나 보다. 아, 이건 되게 쉽다. 이게 제일 쉬운데요? 진짜로? 됐다. 자, 스탑. 지금
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 네, 제 완전 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웠는데? 아니, 괜히 제 목소리가 가까운 느낌이 들진 않으세요? 어 진짜? 뭐야? 뭐지? 안 돼, 한번 풀어볼까요? 뭐야? 대박이다! 뭐야? 대박이다! 뭐야? 아 진짜 잘하나 보다. 우와 이거 이상해요. 진짜요? 우와. 표정이 너무 어이없다. 왜 이러지? 아 제가 이렇게 스포를 잘 해드리진 못했지만 꼭 스포티파이에서 오늘 밤이라는 곡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와 근데 이게 좀 충격적이다 진짜. 자 블루라는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태민의 블루 빙고 with K-POP on playlist. 그럼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할게요. 어 일단 하나 성공. 두 번째.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실패예요? 아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와 슬로우 댄싱. 슬로우 댄싱. 네 일단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전략적으로 해야겠네요. 오른쪽을 좀 노려야겠다 오히려. 아 뭐야 아 뭐야 바로 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죠? 어? 뭐야? 네 네. 어, 성공. 굿 앵그릿. 이거 됐다. 굿 앵그릿. 안무 앵그릿. 새기는 주문. 띠리다리 도리노. 이 정도? 자, 가보겠습니다. 이어서. 됐다. 됐다. 아, 명중해야 되네, 진짜. 어, 이거 그다. 아무 기분 흐르드르르 띠리디 에? 오! 오! 있지의 케이크 특! 저거 스트레이키즈 특! 돼야 돼. 자 가겠습니다. 아! 백이진이다. 할 말 있어 백이진,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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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네, 요 정도. 자, 바로 갈게요. 와! 와! 어우! 감사합니다. 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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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 띠리 별에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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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꿈과 자유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블루는 기승전결이 되게 뚜렷한 노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있게 울려 퍼지는 빈티지한 드럼 사운드랑 보컬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들 그거를 이제 팬분들하고 함께 부르고 싶은 곡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수록을 했고요. 꿈과 자유를 푸른색에 빗대어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어 진짜요? 어 이거 제가 봐도 되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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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오 이쁘다. 패키지가. 오. 오 대박. 태민, 우리 집에는 전등 대신 태민이 사진 달았어. 태민은 빛이니까. 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쿠폰. 대박. 가방이네요. 쿠션. 뭐 이렇게 많아? 담요. 저 블루투스 마이크다. 그죠? 괄사가 있어요. 이걸로 목 풀고 이걸로 담요 덮으면서 괄사로 붓기 풀고 이제 잠깐 어디 좋을 때 이제 베개로 머리 이제 대면서 챙겨다니고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 되겠네. 재밌게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스포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재밌었고 아주 아주 행복했습니다. 언박싱 스포일러 쇼를 통해 저의 솔로 미니 4집 길티 스포에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K-POP ON 스포티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태민의 솔로 미니 4집 앨범 길티는 3일 뒤인 10월 30일에 스포티파이 K-POP ON 플레이리스트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태민의 솔로 미니 4집 앨범 길티도 Only ON 스포티파이. 길티가 매운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옷 속에 옷을 넣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손을 이런 동작입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